이번에는 얼굴의 형태, 즉 광대뼈라든지 코라든지 또는 턱선 같은 것을 약간 밖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것을 조절하고 싶을 때 픽셀 유동화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픽셀 유동화를 쓰기 위해서 먼저 이 배경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놨죠? 여기에서 어디로? 필터로 가서 픽셀 유동화로 갑니다.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Shift, Ctrl, X입니다. 다시 한번 Shift, Ctrl, X를 누르면 이렇게 유동화, 픽셀 유동화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때 브러쉬 크기는 여기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졌죠? 이게 정해졌으면 여기에서 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밖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크면은 클수록 어떻겠어요? 크면 클수록 좀 부드럽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정도 크기에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뭘 바꿀 수 있는지 알겠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레이어 가식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포토샵 된 게 이렇게 된 건데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 배경을 클릭해서 배경을 비교했던 배경을 딜리트 시키고요. 꼭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픽셀 유동화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픽셀 유동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뭐 저장하는 방식은 포토샵에 있는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뭐 그냥 영원히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그 JPEG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얼굴의 형태를 변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